프레시안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인데요. 러 한국 미에 대한 광적 의존도 버려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경고하기도. 한국 군사 무기가 신뢰도가 높은 모양이에요. 러시아가 이렇게 한국 군사 무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거 보면, 그래서 요즘 우리 군사 무기가 사방에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 한 부분이기도 해요. 북한 집속탄 사용에 러시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야수적 만행.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실제 무기가 공급될 경우 양국 관계에 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을 버리고 미국 종주국 종속 국가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일리가 있죠. 26일 이하 현지 시간 마리아 지아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제12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 포럼 부대 행사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유관이 못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매체 타스 통신이 전했다. 지아로바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 살해를 위해 한국은 무기와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에 넘겨지는 것을 러시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에 벗어나 미국 종속국가가 되는 것을 중단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던 자바로바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정세는 서방의 잘못으로 위험한 벼랑 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해결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책임이 큰 이유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이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아로바 대변인은 서방은 북한의 사회정치적 체제를 흔들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북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몰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은 서방의 체제 흔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미국은 대화 대신에 대기의 길을 선택했고 한반도 분쟁 해결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 결과 상황 매우 위험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아로바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러시아 동부 국경 지역의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 안전보장이 이사의 모든 회원국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이 방향으로 가는 효과적인 조치는 대북 제재 체제의 수정일 수 있으며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123개국은 지난 2008년 집속탄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집속탄이 포함된 데 대해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7월 11일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치사성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을 결정적인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침략과 살육을 국책으로 생존 방식으로 삼고 있는 평화 도살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집속탄이랑 던져서 많은 사람을 살상시키는 건가 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주장이 일부는 일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기도 해요. 트럼프 행정부 때 러시아나 북한이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게까지 중러 북과 관계를 끊기를 묵시적으로 강요했죠. 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되자 이들 모두 결속하고 전쟁은 분위기를 몰고 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국제적 비난을 비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사실이니까요. 한국이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무기 거리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산 탄피 총알이 떨어짐으로써 발뺌할 수가 없는 진실로 밝혀지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떨어지는 무기들이 다 북한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6.25 때 한국에 참전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는 무조건 다 가서 싸웠잖아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한국 저기 군대를 투입시켰고 또어그 중동 전쟁에도 미국이 참가한 전쟁에는 한국군도 다 따라가서 전쟁을 훌륭히 한국군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다 유명하죠. 한국 군대가 강력하게 이 모든 것들을 또 한국의 무기들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방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6.25 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러시아 땅이었으니까. 미국의 전쟁이라면 우리가 뭐 흥분하고 같이 싸워야 되죠. 왜냐하면 6.25 때 미국이 우방인 우리나라에 참여해서 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 위험을 줘서는 안 되며, 러시아를 미국 못지않게 한국에 유익한 이웃 국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좋은 관계였어요. 값싼 뭐 천연가스를 가져올 수 있고, 또이뭐 석유도 바로 뭐 국경이 바로 맞대 있는데, 연해주하고 맞대 있는데, 같은 나라에 맞대 있는데 바로 턱 앞에 있잖아요. 중국도 이런 이동비가 안 들어요. 화물 수송료가. 바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여행을 갈 때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많은 수송비 그런 게 들지 않죠. 동북아시아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다섯 나라만 동맹을 맺어도,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면은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제공하면서 좋은 이웃이 될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라는 카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자꾸 뭐 대통령 선거 될 때마다 뭐 방위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마지막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 한국을 공산국가로 해구산을 갖다가 이게 접어버림으로 해서 공산국가로 이렇게 만들면은 오랜 동안 한국이 미국의 전쟁마다 가서 피 흘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나라로서는 참 배반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건 미국 손에 달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만약에 핵으로 무장된다면은 미국한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보죠. 모든 미국의 전쟁에 뭐저 베트남이라든지 저기 저 중동에 다 가서 피를 흘리고 싸웠던 한국이 핵을 무장한다면 미국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봐요. 오늘 프레시안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로서 러시아, 한국, 미에 대한 광적 의존도 버려야 우크라 무기 지원 경고하기도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